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크로커스에 꿀벌들이 송이마다. 꿀벌들이 꽃술에 푹 파묻혀 있습니다. 요새으로는 크로커스가 작년엔 400송이더니 올해는 쉬어보니까는 450송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꾸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송이마다 두 마리, 세 마리씩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다 쫙 피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커스 꽃이. 그 색도 이쁘지만 이쪽에 저희는 크로커스가 많이 있는데요. 보라색도 예쁘고요. 이쪽에는 또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꽃술도 특이하고요. 참 특이합니다. 여기도 꽃술이 특이하죠. 요 색은. 이것도 크로커스 종류랍니다. 노란색은 꿀벌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이 노란색은요 금방 폈다가 며칠 있으면은 사라집니다. 지금 먼저 폈던 것들은 지금 사라지기 시작이고요. 다시 또 이렇게 피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에 제일 많은 크로커스 꽃이랍니다. 샤프란. 엄청도 예뻐요. 이제 싹들이 제법 많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튤립 싹이 쑥쑥쑥쑥 자리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쫙 튤립꽃이 꽃필라고 뽐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화 싹도 엄청도 크게 쑥쑥쑥쑥 이게 종류별로 다 있는 수선화인데요. 수선화 종류도 여러가지거든요. 겨비루도 폈고 무슨 수선화 해가지고 쫙 있는데 저희가 신기한 수선화 있을 때마다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알리움 싹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철쭉서부터 자산홍서부터 홍색으로 피는 거 빨간색으로 피는 거 드디어 복수초꽃에도 꿀벌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후 시간 되면 일은 1시간 하고 핸드폰 들고 놀기는 3시간 하고 있습니다. 꿀벌 구경하세요. 복수초꽃에 앉은 꿀벌. 꿀벌들의 잔치입니다. 희양목 꽃도 피기 시작해가지고 희양목 나무에도 쫙 앉고요. 꿀벌들이 진짜로 많아요. 이게 사람을 물지는 않는지 내가 가까이 가도 날아갈 생각을 안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클러커스 복수초꽃. 요거는 복수초꽃이랍니다. 2월달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요. 한 50cm, 60cm 정도 자라는데요. 이게 5월달까지 계속 피고 자고 그럽니다. 금낭아싹 나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금낭아싹인데요.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금낭아는 여기 싹이 이렇지만 순식간에 이게 뿔썩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금낭아 꽃을 피우는 거랍니다. 5월 초 되면은 금낭아 꽃도 예쁘게 핀답니다. 싹들이 여기저기 엄청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봄은 봄인가 봅니다. 이쪽에 수선화도 애기 수선화도 쫙 깔렸고요. 엄청 묘목은 해마다 사가지고 묘목은 엄청도 많이 있답니다. 이쪽에 할미꽃 모종 이쪽으로 옮겨준 거 찍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돌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은 5분 영상으로 시아신스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5송이 빨간 송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있는 대로 끌 거고요. 에구나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노래도 부르면서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 인사하고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요. 드디어 클레마티스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클레마티스 싹이랍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싹이 나죠. 이제 엄청 더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 클레마티스 꽃. 아,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보여주고 우리 성모님께 기도하고 5분 20초 영상은 바오세미 농원에서 5시간 놀면서 오늘은 3시간 놀 겁니다. 끝! 영상 끝!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불조심하라고 방송을 합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찰칵!